지금 방콕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저녁 시간이거든요.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혼자 갔던 로컬 식당이 있는데 오늘은 형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요? 응? 밥 먹으러 갈까요? 코골면서 자던데요, 형? 아, 진짜? 네. 난 앞으로 누워있었는데 안 자려고. 약간 그래도 코골 소리가 들리던데? 전 2층에. 형은 1층에. 배고프죠? 응. 많이 시켜서 먹어야겠다. 지난번에 왔던 집인데 저 혼자 왔었을 때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집이었어가지고 오늘 마침 숙소가 근처여서 다시 한번 왔어요, 형이랑. 생선. 와, 너무 크다 이거. 이거는 뇌는 아니지? 내장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내장. 얘는 닭이라고 치기에는 좀 큰 닭? 몰인가? 내장인데 얘가 간인 것 같아. 망고 찰밥인데 맛있어요. 망고 오면 꼭 드셔보셔야 돼요. 사진 쏨땀? 쏨땀. 망고 같으면 똠양꿍이랑 쏨땀이랑 여섯 개를 시킨 거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예. 생선 먹어보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아, 저거는 근데 둘이 먹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같아요. 일단 이미 많이 시켰어. 맞아요. 혹시 뭐 모자랄 것 같으면 먹다가 더 시키지. 절대 안 모자라요. 양 많이 나와요. 메뉴만 그냥 보려고 먹지. 거의 이 정도면 김밥 천국 아닌가? 메뉴가? 100개 넘을 것 같은데? 아닌데. 생선 있고, 새우 있고, 고기 있고, 내장도 있고. 얘가 뭐야? 씨인가? 땅콩인 것 같은데? 땅콩인가? 땅콩 맞네. 돼지고기 튀김이 됐어. 삼겹살 같은 거 튀긴 거죠? 목살 같은 거? 목살 그냥. 지난번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고기 그냥 삼겹살 반찬 먹는 그런 느낌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 기본 메뉴예요. 쏨땀. 어디 가서 다 파는 거, 어디 가든지. 김치같이 먹으면 되겠다.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는 뭐 그런 용도. 이게 맛이 상상이 안 가. 이게 연유, 이게 찰밥. 뭐 이거는 아마 뭐 좀 약간 달달한 토핑인데 뭐 이름은 모르겠고. 셋 다 따로 맛은 알아. 근데 이거 세 개 합쳐놨을 때 맛을 모르겠어. 밥이랑 망고랑 연유를 요렇게. 근데 은근히 잘 어울려요. 간식이지. 애들이 좋아할 만 아니에요? 애들이 좋아할 만해. 달달한 맛이 나쁘지 않죠? 이거를 밥으로 먹으라 그러면 조금 그런데 그냥 간식으로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먹고 있지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얘는 망고 맛이 맞고 연유 맛이 맞고 밥 맛이 맞는데 먹고 있지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충분히 경험해볼 만한 맛인 것 같아요. 저녁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약간 저녁 먹기엔 조금 늦은 시간인데 현지인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은 안 보이죠, 우리밖에. 새벽 3시까지 하는 집이라서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왔을 때 혼자 야식 먹으러 왔었거든요. 숙소가 바로 앞이라서.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마침 숙소가 앞이라가지고 저녁 먹으러 온 건데 사람 되게 많네요.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여기도 이런 향신료랑 그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난 잘 먹을 것 같은데? 형은 근데 고수도 먹고 하니까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은데? 이게 무엇이야? 약간 김치찌개 조금 더 신버전? 응. 내가 생각한 딱 그 맛인데 김치찌개에다 그 레몬 같은 거 라임 엄청 짠 그런 신맛. 아마 똠양꿍에 콩이 새우일 거예요. 여기 약간 느엉맘처럼 그런 생선 냄새 나죠, 조금. 술세에서. 처음엔 살짝 나는데 익숙해지니까 별 느낌이 안 나. 처음에 왔을 때 살짝 노지라는 냄새 살짝 났었어. 근데 익숙해지는데 오래 안 걸리는데? 이게 더 이제 대중적인 식당 가면 덜 시큼해요. 향신료 냄새 좀 덜 나고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채소가 좀 찝니다. 여기 안에 아 여기 안 먹는 채소 있는데. 아 그래? 이런 막대기 같은 거 금리 같은 거 안 먹는 거. 아 그래? 이 식당 앞에 볶음밥 바삭바삭 할 줄 알았는데 부드럽네. 살짝 부드러운 맛인데? 그 검은색에 네모나게 해가지고 먹는 그런 밥이 있는데 이 쫀득함이 거의 그건데 약밥 수준인데. 약밥 수준인데. 약밥 흰 약밥. 베트남 모닝글로리 볶음이랑 맛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달라. 소스가 여기 훨씬 약한데? 베트남 건 약간 짭짤하잖아. 짭짤한데 여기는 야 얘랑 얘 때문에 혀가 지금 맛이 가서 그런 건가? 좀 싱거운 듯한 느낌이 나는데. 다 나왔네 이제. 망고 찰밥, 모닝글로리, 해산물 볶음밥, 솜땀, 똠양꿍, 돼지고기 볶음. 여기 모닝글로리 볶음은 약간 매운데? 어? 고추 들어가. 난 고추를 안 먹었는데. 약간 매콤한데? 베트남이랑 맛이 좀 다르네. 베트남은 약간 단짠. 여기는 약간 매콤해요. 아, 매운 게. 요거도 약간 맵고, 요거 살짝 매워. 이거 너, 아, 먹을 거야? 먹어요, 먹어요. 간식으로 아주 괜찮지 않아? 맛있는데? 약간 특이한 조합이긴 한데, 한국에서 흔히 시도하지 않는 조합인데, 맛있는 것 같아? 간식으로 괜찮아. 달달하게. 한 끼 밥은 아니고. 이 적절한 게 올지 모르겠는데, 이 밥은 케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망고는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과일이랑 케이크랑 같이 먹는 느낌? 그러니까 짠맛, 단맛이 베트남에서 살짝 더 빠져있는. 베트남은 좀 더 짜고 덜 달고. 아, 더 짜고 더 달고. 네, 태국은 둘 다 살짝 빠져있어. 베트남에 먹었던 음식의 라이트 버전? 가벼운 버전? 약간 많네, 근데 우리가 둘이 먹기에. 여섯 개는 좀 많아. 한 다섯 개 정도 남자 둘이서? 우리는 어차피 맛보려고 이렇게 여러 개 시킨 건데. 맛보려고 시킨 건데. 내가 볼 땐 뭐 네 개 시키면은 적절하게 먹고 다섯 개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하나당 한 4,000원 하지 않을까? 토탈 25,000원 정도? 맥주랑 콜라 시켰으니까. 아 맥주가 좀 큰 거라서 근데 한 3만원 나올려나? 맥주랑 콜라 값이 여기는 베트남 같이 안 싸니까 한 26,000원? 2만, 한 3만원 조금 아래? 아 705바트 8,000원이네. 딱 맞췄는데요? 아, 정확한데 아주? 베트남에서 이렇게 먹으면 한 2만원 나오려나? 2만원 안 나올 것 같아. 음식이 6개인데? 2만원 나오겠네. 콜라 맥주가 싸니까. 남편 형이랑 지금 둘이 먹고 한 27,000원 나왔으니까 우리 안에 한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가성비가 나쁜 식당은 아닌 것 같아. 뭐 맛도 그럭저럭 먹을만했고 뭐 근처에 숙소라면 뭐 와볼만한 정도. 그렇다고 뭐 꼭 와볼만한 정도의 식당은 아닌데 그냥 가까이 있으면은 충분히 들려볼만한 식당인 것 같아. 망고밥이 이상하긴 했는데 생각이 나. 아, 맛있다니까. 아니야 맛있는 건 아니야.
근데 생각이 나. 난 맛있는데. 두 병인가 보다. 망고밥 인기 메뉴라고 해요, 인기 메뉴. 아야 맛있는 건 아닌데 생각이 난 아 각자 먹으면 맛있잖아요. 어. 망고도 맛있고 찰밥도 뭐 맛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근데 한번 먹고 싶은데 그게 있는 거 같아. 나는 근데 올 때마다 먹어요. 망고 찰밥.